알파 공략 좀 만나볼게요.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매우 핫한데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G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LG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용 DDI와 이제 CMOS 이미지 센서와 같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덤핑과 그리고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 넘는 매출액과 그 영업이익 모두 넘는 영업이익 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성수기 시즌에 이제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번 2분기 호실적의 원인은 이제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DDI 골드 덤핑과 그리고 테스트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왔고 추가로 카메라 이미지 센서 테스트용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의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성수기가 이제 진입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한 DDI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는데요. 모바일용 칩뿐만 아니라 이제는 TV용 칩 부분에서도 이제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3분기와 4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부분도 계속해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한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러한 적극적 횡보까지 엮어서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비수기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서 나왔어요.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을 올해 뭐 2월, 3월, 그리고 5월, 6월, 7월 초까지도 기록을 해주면서 지금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전 고점 부근인 이제 14,500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2분기 때 4월 달에 고점이었던 이제 16,000원까지 한번은 도전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기상 올해 이제 전반기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이 조금 좋진 않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말은 하지만 시세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신고가를 뚫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000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LG세미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